배고픈데 저녁 먹고 생리에 아무것도 못 먹어. 저녁에 슬픈 바람에 모두 입을 모두 갖다 치우고 먹는 먹방. 이 도시락 가방은 있지만 어퍼백을 샀으니까 또. 와 맛있겠다. 상글도 써야겠죠? 새거든? 비닐봉 뒀다 뒀어 내가. 사놓고 어딨는지 못 찾는 바보. 배고파. 아무것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. 먹은 거라고 라면밖에 없어. 제가 토요일 날에 좀 잠을 좀 잤어요. 근데 잠을 좀 많이 잤더니 피로가 좀 풀린 느낌. 아침에 목욕도 했거든요. 몸이 아파서. 자고려니까 몸이 항상 아파. 근데 목욕하니까 따뜻한 물도 지지니까 좋았어요. 맛있어. 어제는 어제는 뭐였지? 기억이 안 나. 아, 어제는 돈가스, 오늘은 떡볶이 먹으면서 잡담잡담 나눠 먹겠습니다. 오랜만에. 맛있다. 아파도 맛있는 건 맛있는 거지. 요새 우울한데 제가 신경 쓰는 사람도 우울할까봐 걱정도 돼요. 항상 우울하다고 하니까 걱정도 많이 되는데 이벤트라도 해줄까? 싶긴 하네. 해요. 맛있어. 돈 생기면 택배로 좀 보내줘야겠다. 초콜릿은 이미 있을 테니까 그건 됐고. 맛있다. 떨어짐. 먹을 때 집중하니까 말이 없어지는데요? 영상 괜히 푸는 느낌인데? 네. 이런 건 역시 콜라지. 당뇨기 있다는 사람이 콜라나 마시고 말이야. 나처럼 당뇨 없는 사람도 마시면 좀 그런데. 그래도 라임 맛. 맛있어. 제로 슈가라고요. 아님 말고 코스트코 가서 오빠가 세일한다고 잔뜩 사와서 요새 많이 마시고 있는데 좀 줄이려고요. 적당히 마시는 중입니다. 컨텐츠를 요새 많이 못하고 있죠. 먹느라 말이 없긴 한데 사실 좀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. 몸이 아파서는 어쩔 수 없지만 문득문득 우울증 찾아올 때마다 방송 키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 조금 하면서 좀 더 우울하긴 했는데 요새는 일부러 좀 웃으려고 웃긴 영상을 많이 봐요. 옛날에 나이 드신 할머니분들이 무한도전 켜놓고 봤던 거 떠먹어가는 이유를 알았어. 저도 약간 침침하면서 보물섬 영상, 보물섬님들 영상이랑 더블빈님들 영상 우울할 때마다 좀 틀어놓고 그러거든요. 봤던 건데도 또 보고 해요. 근데 재밌어 봐도 항상. 하여튼 봤던 거 표현 알고 다 똑같은 건데 재밌어. 이렇게 우울할 때마다 제식대첩 같은 거 보면 재밌어. 약간 유치할 수도 있죠. 원초적인 재미라. 근데도 재밌어요. 그리고 홍보 영상이 아닌데 개그콜트버분들 먼저 열심히 하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표정이랑 이런 게 반응들이 너무 찐이라 재밌어요. 그래서 봅니다. ASMR은 좀 찌워야 되는데 기운이 안 나가지고. 그리고 맛있다. 뜨거워. 석고도 제가 요새 옛날에 하던 거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좀 귀찮을 때도 있기도 하고 저걸 켜놓고 해야 되는데
날 잡고 해야 되네. 몸이 안 좋으니까 자꾸 미루게 돼서 안 되겠어. 근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재미로 하고 싶기라도 한데 뭔가 해야지라고 마음 먹을 때만 하지 또 하기 전에는 또 막 미루게 되잖아요. 그래서 계획적이신 분들은 나보면 속 터질 거야. 나 F거든요, MBTI도. 근데 MBTI도 엄청 순봉하고 믿는 건 아닌데 좀 그렇습니다. 즉흥적인 사람. 너무 사람이 치우쳐도 한쪽을 맞추줘도 안 좋은데. 아, 맛있다. 맛있어요. 행복한데? 콜라도 좀 먹자. 소리. 히히. 좋죠. 근데 진짜 뭔가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. 빠밤. 영상으로 올리는 거는 슬픈 얘기만 말고 즐거운 얘기도 많이 올리고 싶어서. 내 떡볶이 먹는데 하루 종일 걸리네. 몸이 아프니까 먹는 것도 느려가지고. 오늘 저녁이나 내일이나 새벽이나 어쨌든 저쨌든 간에 섞어놓은 곡 만들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영상이 올라오긴 할 것 같은데 저만의 비결 자세히 알려주진 않겠습니다. 근데 나보다 전문가들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? 원래 사실 계량을 잘 안 하거든요. 근데 계량을 하면서 한다니까 뭔가 긴장돼. 제빵할 때도 1, 2g 맞추려고 되게 힘쓰잖아요. 나도 약간 그런 느낌? 제 기억으로는 뭐 몇 스푼이면 딱 맞는다던데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. 비율을 맞추는 게 좀 정확하지 않을까요? 정확한 방법을 만들고 싶어서. 아이고, 솜너스는 목걸이 줬는데 귀엽죠? 강아지 목은 잘 안 맞아서 인형에 줬어요. 옷이 여기 잘 보이는 옷으로 하면 또 팔 텐데 별로잖아. 그렇죠? 네, 여러분 오뎅까지 먹는 영상까지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? 슬슬이죠? 피곤해. 그리고 간장 짜달라고 할 걸 후회되는데요? 간장 짜달라 말은 못했어. 깜빡하고. 집에 간장이 있긴 한데 거실까지 가서 갖고 오기엔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먹을게요. 좀 싱거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싱겁게 먹어보자.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. 아무튼 오늘 제가 여기서 피곤하기도 하고 더 먹으면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아서 주저리주저리 떠들어봤는데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녁에 먹고 맛있게 먹고 편집을 좀 하고 자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금요일날 그 영상 많이 못 찍어서 죄송해요. 그때 너무 아팠거든요. 안녕.